한편으로는 여성 이슈가 이재명 후보에게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여배우 스캔들 논란도 있었고, 성수와 관련된 것도 어차피 여성이니까 그것이고, 또 이재명 후보가 특별히 여성으로부터 점수를 얻을 만한 득점 포인트는 없었잖아요. 아내에 대한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이 여성들에게 아내를 돌보는, 아내를 신경 쓰는 남편의 이미지거든.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이른바 모든 일정을 취소하거나 유보하겠다라고 한 배경에는 이제 그런 접근이 다분히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내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로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오늘 새벽 1시 반 자택에서 낙상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날 이재명 후보 측에서 후보는 걸으면서 말하지 않는다라며 현장 취재에 일절 응하지 않는 등 다소 예민한 모습을 보여 궁금증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데요. 저기 저희가 걸으면서 답변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 지금 걷게 해주시고요. 필요하면 대변인한테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후보님 말씀을 너무 안 하시면 회피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회피하는 게 아니라 대변인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는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그 표면적으로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뭐 그게 어떤 정치적 테러를 당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남편인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에서의 누적된 피로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혼절에 의한 낙상이었다. 왜뭐 일반인들도 일을 또 과중하게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반사적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표면적으로 뭐 별다른 뭐큰 이슈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여성 이슈가 이재명 후보에게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여배우 스캔들 논란도 있었고, 성수와 관련된 것도 어차피 여성이니까 그것이고, 또 이재명 후보가 특별히 여성으로부터 점수를 얻을 만한 득점 포인트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내의 이런 낙상 사고에 따라서 우선 아내가 우선이다. 나를 남편으로서 당연히 치료를 받고 있는 곁에서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반사적 효과죠. 그동안 굉장히 여성 관련 이슈, 또 의혹 논란 등으로 부담이 됐는데, 아내에 대한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이 여성들에게, 아니 뭐 지극히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중도층에게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른바 반사적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일정을 소화하면은 이재명 독하다는 소리만 듣고 본인한테 갈수 있는 효과는 없어요. 이게 이른바 아내를 돌보는, 아내를 신경 쓰는 남편의 이미지거든. 지도자의 이미지거든. 대통령의 이미지거든요. 그건 좋은 이미지예요. 이제 그런 걸 노리고 그렇게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어느 이른바 정도 모든 일정을 취소하거나 유보하겠다라고 한 배경에는 이제 그런 접근이 다분히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방향은 그런 점수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슈가 큰 이슈는 아니지만, 이번 선거가 이른바 MZ세대 여성 중도층의 싸움인 상황에서 여성들에 대한 이미지 개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김혜경 씨가 해야 되는 역할이 많잖아요. 뭐 종교 관련 접촉이 특히 이제 불교계에 많은 인심을 얻고 있는 김혜경 씨이기도 하고, 또 여성과 관련된 논란에서도 좀더 이재명 후보를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는 인물이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 아내를 배려하는 전략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